네, 오늘 월요일 저희 방송 함께하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셨죠? 조선일 매니저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주말 동안 보셨겠지만 시장 분위기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시장이든 종목이든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유튜브 채팅창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 나눠볼 특징주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권지연 아나운서 만나보시죠. 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미국의 긴축 완화 기대감이 흔들리면서 글로벌 증시는 오늘 모두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대로 밀려났는데요. 그래도 눈에 띄었었던 다섯 가지 종목들 어떤 이슈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가 지난해 매출 5조 원을 돌파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6%대로 강세였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5%, 또 영업이익은 616%나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서 지난 2021년 처음으로 연간 매출 1조 원을 달성했는데 1년 만에 5조 원을 넘어서는 빠른 성장을 이뤄냈고요. 또 창립 24년 만에 누적 매출은 10조 원도 돌파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특징주는 바로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의 대표 게임 미르앤 뱅가든 베가본드 글로벌 버전이 출시 초기에 순항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2% 넘게 상승했습니다. 미르앤 글로벌 버전은 지난달 31일 출시됐었는데 전일 기준으로 동시 접속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위메이드 맥스는 10%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또 위메이드 플레이 등 위메이드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K-옥션입니다. 금융당국의 STO, 증권형 토큰 전면 허용 속에 국내 증시에서 미술품을 거래하는 옥션주들이 강세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정부가 증권형 토큰 발행과 유통 전면 허용 방침을 밝혔는데요. 서울 옥션과 K-옥션 등은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또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트리 등은 오늘 큰 폭으로 조정받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특징주는 바로 캠트로닉스입니다. 대규모 시설 투자 결정 소식에 오늘 3%대로 강하게 올랐습니다. 캠트로닉스는 242억 원 규모의 6G, OLED 시각 관련한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자기 자본의 16% 규모인데요. 최근 안 좋은 경기 상황 속에서 이어진 대규모 신규 시설 투자 공시라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바로 한국정보통신입니다. 애플페이가 다음 달부터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소식에 금요일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들썩거렸는데요. 한국정보통신은 가맹점과 카드사를 연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VAN 업체입니다. 또 한국정보통신 외에도 NFC 칩을 생산하는 이루, 또 거래 승인 대행 업체 나이스 정보통신 등이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특징주들 체크해봤습니다. 네, 주말 동안 좀 시장의 분위기 또 흐름은 좀 많이 바뀐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오르는 종목들 갔는데요. 두 분께서는 어떤 선택을 해주셨는지 확인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공개해 주시죠. 하창환 본부장은 K-옥션 그리고 우리 조선일 매니저께서는 캠트로닉스. 오늘은 두 분의 선택을 보니까 미래라는 키워드로 좀 공통점이 엮인 것 같아요. 네. 네, 한 분은 6G 그리고 한 분은 STO 관련 준 것 같은데 하창원 본부장님이 웃으셔가지고 저는 우리 조선희 매니저 먼저 갈게요.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선택을 하셨나요? 네. 6G 관련주 맞고요. 네. 네. 거기다가 이제 이게 그 요새 AI 관련돼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 이게 캠트로닉스가 AI 자율주행 관련된 또 수혜주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오늘 그 공시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네. 뭐 한 자기 자본의 한 16.6% 되는 금액, 그러니까 한 241억 요즘 다 정도. 투자를 줄인다고 하는데. 그렇죠. 네.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다는 얘기는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 공장을 또 증설하겠다는 얘기인데, 6G 관련해서, 6G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이게 이제 자율주행을 하려면 어디서는 데이터를 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데이터 관리하는 그런 안테나 같은 거나 아니면 그 관련해서 쏴야 되는데, 이거 6G 관련해가지고, 네,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6D 관련해서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라고 그러죠. 이게 식각이라고 그러는데 식각이라는 좀 생소한 단어가 있긴 합니다만 그게 뭐냐면 기판에다가 여러분들 기판 회로를 작성할 때
작성 기판 회로대로 깎아주는 걸 식각이라고 하는데 그 식각 시스템에 전반적으로 한 241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된 기판을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거기다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자율주행을 레벨 4까지 할 수 있다는 얼마 전에 이슈까지 나왔었는데 글로벌 전 세계 국가들이 2020년까지, 2030년까지죠. 바로 그 자율주행 사업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7년도에 자율주행 AI 관련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국내에서 웨이브 통신 기반의 V2X ODBU를 이제 출시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자동차가 기본적으로 자율주행할 때는 센서나 레이더, 라이다를 통해 가지고 차량 앞에나 주변을 여러분들이 이제 탐색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정상적인 날씨에는 괜찮은데 악천후일 때 예를 들어 갖고 비가 많이 온다든지 또는 눈이 많이 온다든지 또는 뭐 안개가 많이 껴서 식별할 수 없을 때는 여러분들 요거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VTS 같은 경우는 차량과 차량 그리고 차량과 도로 옆에도 다 센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데이터를 다 쏘아주는 건데 그런 것들하고 전격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제대로 주고받고 해서 자율주행이 할 수 있는 자동차 차체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주변 데이터 시스템 같이 다 연결돼서 할 수 있게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V2X뿐만이 아니고 다른 CITS라고 해갖고 심지어 이제 도로나 기지국 그리고 자동차끼리 연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까지 진행을 했는데 그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춘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지금 이 회사는 우리나라의 국가에서 프로젝트로 2027년까지 자율주행을 꼭 목표로 달성하겠다는 이슈와 함께 이 회사가 지금 서울과 제주도, 세종 그리고 이제 새만금, 판교 고속도로에 이미 이 VTX 인프라를 공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벌써 이제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확보된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통신 규격의 표준을 확립하기 위해서 많이 이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이제 주가가 이제 거의 바닥에서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캠트로닉스가 앞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한번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차트를 보니까 최근에 조금 올라오긴 했어도 네. 뭐 작년 초에는 한 3만 2천 원까지 기록했던 업체인데 맞아요.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하청한 본부장님은 K옥션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뭐 STO 관련해서 주말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나왔잖아요. 네. K옥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STO 관련된 부분에서의 기대감은 뭐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작년, 재작년 때 이런 미술품 경매 시장을 보시면 굉장히 좀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단연 서울옥션과 K옥션이 이제 양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옥션이 약 42%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일단 본업 부분에서의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사실 NFT 사업 진출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쪼개기 투자죠. 네. 조각 투자에 대한 이런 기류들이 좀 편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른 충분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STO 같은 경우는 이제야 막 들어오고 있는 이 사업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좀 성장은 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런 이 제도화가 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뭐 그런 부분들로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런 옥션 관련 주들은 정말 강하게 좀 올라줬었는데 맞아요. 사실 뭐 갤럭시아 SM, 뭐 갤럭시아 모니터리 같은 종목들은 오늘 시장에서 좀 급락세가 나와줬어요. STO 관련주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 조선일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네. 할게요. 앞으로 좀 STO 관련주들 전망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이게 이제 어제 이제 발표가 나오고 오늘 네. 본격적으로 이제 뉴스 기사화가 돼서 나왔는데 이거 그러니까 STO 관련해 가지고의 기본 요건은 이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상품화 시키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다 가능합니다. 중요한 거는 현재 이제 토큰으로 인정이 돼 있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코인들이 많은데 상장돼 있는 거 외에는 코인들을 상품화시키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것들이 저촉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땅을 그죠? 예,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걸 쪼개내서 판다든지 또는 그림 작품에 뭐 천만 원짜리 작품을 만 원씩 천 개를 잘라 가지고 팔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 다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그 그림 같은 경우에 그래요. 특히나도 지금 여러분들 아까 이제 말씀하시면서 K옥션 얘기하셨는데 2023년도 같은 경우는 미술품 같은 게 물납이 가능합니다. 물납이라는 거는 아버님이나 부모님들 또는 아시는 분들이 그림을 상속을 받았는데 너무 비싼 고가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돼요? 세금을 못 낼 때 세금 못 내는 돈으로 세금을 내는 대신에 이 작품으로 그림 갖고 이제 대신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게 금융부터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그림 관련뿐만이 아니고 그림 관련 이슈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옥션 관련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앞으로는 모든 것들을 다 이런 저기 뭡니까? STO 관련해가지고 토크나해서 증권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상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어제 이슈가 나왔습니다만 오늘 증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조정을 하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1년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다 상장이 되면서 모든 것들이 다 증권화되고 토큰 증권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이제 인터넷상에서 디지털에서 팔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신에 비트코인이라든지 또는 뭐 클레이 같은 그런 상장돼 있는 코인으로만 ICO 돼 있는 코인으로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저촉이 안 된다면 앞으로 모든 거래를 여기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오히려 기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서 본부장님이 옥션 관련주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잖아요. 네. 이 미술품 시장도 더욱더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옥션 관련주 뭐 K옥션도 있고 서울옥션도 있고 상장되지 않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네. 최근에 뭐 테사라든지 아트투게더 이런 기업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핫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차가 지날수록 미술품 투자에 대한 제한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전에보다 더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만큼 이제 소액 투자로도 좀 접근이 가능하게끔 바뀌고 네.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충분히 뭐 대체 투자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뭐 음원에 대한 부분도 뭐 뮤직하우라는 좀 유명해진 회사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투자를 하듯이 미술품은 뭐 음악 뭐 굉장히 좀 다양하게 NFT를 화를 하면서 사실 투자에 대한 이런 매력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가격도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행에 따라서 가격의 편차도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계속적으로 좀 좋아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미술품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그 경매 금액 자체가 최근 2, 3년 사이에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허들 자체가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타 이제 중국 쪽에서 지역보다 이런 뭐 수수료 부분이라든지 제도 부분에서 굉장히 좀 메리트가 생기는 게 우리나라 국내 미술품 시장이기 때문에 보통 다른 시장보다 한 세 가지 정도의 좀 좋은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좀 부각이 되면서 해외 미술품 투자들에 대한 이런 뭐 물건 자체가 많아지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뭐 진짜 돈만 있으면요.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자산들이 점점 더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저희 방송 잘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아, 오늘 이 종목도 굉장히 핫했습니다.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뭐 코스피 지수가 1%대로 하락을 했지만 에코프로 그룹주들 적분에 오늘 아무래도 코스닥 지수의 하락이 조금 제한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하단에 받쳐줬습니다. 네, 두 분의 네. 의견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두 분 모두 예스 의견 주셨어요. 네. 우리 본부장님은 네. 이 에코프로를 좋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실 2차 전지 셀 말고 그러니까 소재단에서는 랠리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좀 좋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전반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의 이런 자동차에서의 전기차가 이제 10% 정도 가 돼가고 있는데 네. 앞으로 뭐 2030을 기점으로 완전한 전기차의 전환들 그리고 저는 지상에서는 전기차 수소차 쪽이라고 보고 있고 뭐 배에서는 LNG선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 배출이라든지 환경 규제가 IMO 2020이라는 그 황산화물을 줄이는 부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퍼져 나가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기후 변화와 환경을 위해서 앞으로의 이런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지금은 미중만의 갈등이
여건이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또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의 뭐 소재에 대한 이런 희귀성은 앞으로 좀 더 부각이 될 것이고 분명 그 부분에서 이제 독점적인 이제 자체적인 조달이 가능한지 여부가 앞으로 굉장히 좀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매출도 뭐 21년과 기반으로 했을 때 거의 5배 이상 확대가 된 거는 뭐 이미 확인하셨을 거고 또 이제 자회사들로 인해서의 수직 결합 부분에서의 좀 매력도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런 자회사들의 자체 리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조달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메리트가 부각이 됐던 것처럼 에코프로 역시나 이런 자회사들의 통한 이런 수직 계열화가 향후 굉장히 좀 이런 이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우리나라 소재단이나 뭐 셀단에서는 좀 독보적인 지위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산업의 성장에 같이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뭐 2차 선지 소재주들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여전히 성장성이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아픈 손가락이다 맞아요. 라고 외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우리 매니저님 끄덕거리시는 거 보니까 두 분 다 끄덕거리시는 거 보니까 얼른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자, 바로 의견 공개해 주시죠. 갈렸네요. 네.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셨는데 예스를 주셨다는 거는 이제 저희들 좀 걱정을 덜어도 되겠습니까? 네. 1월 달에도 한번 이게 이슈가 나왔었죠. 네. 저희 이제 본부장님하고 같이 얘기했을 때인데 그때는 똑같았는데 지금 네. 약간은 다르네요. 그러게요. 한 달 사이에 갈렸습니다. 그렇죠. 한 달 사이에 상황이 갈리네요. 많이 변했어요. 네. 상황이 좀 변하겠는데 네. 이게 저는 이제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글로벌 M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M에 나왔던 이제 버전이 동시 접속자가 10만 명 이상을 기록했다라는 발표와 함께 상당히 이슈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글로벌 운영사에서 이제 그 서버를 운영했던 걸 처음에 시작할 때 14개로 운영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시아 8개, 남미 8개, 아시아하고 남미가 게임을 엄청 잘하나 봐요. 그리고 북미하고 이제 유럽이 한 개씩 해가지고 처음에 14개였는데 지금 현재 26개로 확대되면서 그만큼 이제 게임이 엄청나게 글로벌에서 재밌다는 얘기죠. 이게 히트가 많이 되고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STO 관련해 가지고 나오긴 했습니다. 토큰 관련 이슈가 그러니까 위믹스가 약간 좀 그죠? 이게 걸림돌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이것만 잘 해결하면 될 건데 네. 지난 1월 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장 대표가 위믹스 관련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때도 홍콩 기업하고 계약 체결하면서 그 이슈가 불거져 가지고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이슈만 좀 잘 해결되면 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금 엄청나게 글로벌 램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다 보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은 점점점 바닥을 치고 우상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은 기대되는데 약간의 리스크가 한계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믹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STO 관련해서 증권 토큰형 증권은 이제 앞으로 이제 상장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결되냐에 따라서 위믹스가 직전 고점,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조정을 하느냐가 달려 있는데 저는 그래도 약간 그것만 빼면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내용도 지켜보시면서 위믹스 한번 지켜보세요. 네. 약간은 개운하지는 않은 답변이었거든요. 좀 찝찝하긴 하긴 한데 네. 네. 어찌됐든 그거만 그러니까 이게 알레니가 있는데 네. 그거만 뺀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이 뭐 그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 하창호 본부장도 뭐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네. 하창호 본부장님은 원래 기존에 예스를 주셨다가 노로 네.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계속 노를 했었습니다. 네, 저는 이 종목을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번 이제 완전 이 상태 이슈 이후에 네. 그 이후에 너무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때는 그렇죠. 한번 정도 좀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노를 드린 이유는 이미 그 이제 저점 매수에 대한 좀 기회는 조금은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요 크게 갭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 갭을 메우기는 할 겁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고용 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위험 선호 자산 심리가 조금 위축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고용 지표가 거의 3배 이상 나왔고 뭐 이제 CPI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전에 에너지 가격 하락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아서 CPI가 좀 빠르게 내려왔는데 뭐 물론 주택에 대한 지표들이 지난 10월부터 나쁘게 나왔다 보니까 이러한 이슈들이 CPI에 녹아내린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겠지만 만약에라도 주택 지수가 좀 반영이 덜 되고 최근에 이제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하면서 에너지 가격에 대한 좀 상승률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분명 CPI의 고착화가 있을 것이고 이번에 FOMC 성명서에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터미널 레이트와 금리 기준금리의 상단에 대한 기준이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인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럼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이제 위믹스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부진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그게 또 이런 주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사실 조금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좀 급등이 나오게 됐을 때 약간의 좀 비중을 조절을 해보시는 방향으로 대응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미르엠이 굉장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게 위메이드가 미르 시리즈로 굉장히 좀 유명한 회사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 워낙 IP 자체가 오래된 상황이고 미르 4와 이런 좀 연계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좀 유지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게임주 같은 경우는 신작이 나왔을 때의 단기적인 시세가 분출이 되고 그 실적이 얼마나 좀 유지가 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이제 대규모 업데이트들 진행을 하는데 일단 추후에 대한 이런 기대감, 게임에 대한 본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부지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좀 위믹스의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본다면 조금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잠깐 고용 지표 조금 얘기만 넘어가고 고용 지표요. 네. 예. 그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저는 이제 좀 약간 고용 지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네. 12월 달에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갑자기 그 미국의 이제 북부 지역이 영하 한 30도, 40도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네.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일용직들이 많거든요, 보통. 네. 근데 일용직들이 거의 이제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나빴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못한 거를 한꺼번에 몰아서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일시적이다. 아. 예, 그러니까 그 못했던 거를 한꺼번에 또 이제 받아들이니까 이게 고용지표가 늘어난 건데 네. 제가 보기에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지금 이제 부정적인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조정 좀 할 때.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기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투자자분들께서 같은 생각이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아요. 어쨌든 위메이드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보수적인 관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바로 한국정보통신인데요. 금요일 시간에 거래서부터 이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들썩거리더라고요. 네. 뭐 애플폰, 아이폰 유저분들이 이제 애플페이를 쓰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 관련주들이 정말 움직였는데요. 네. 자, 두 분의 선택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로 위치가 됐는데 네. 저는 사실요 이 애플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궁금했던 네. 게 애플 카도 있잖아요. 애플 페이도 있는데 막상 시장에서 기대감은 엄청 봤는데 이게 가시화된 시점이다 보니까 이렇게 별로 안정을 못 받는 건가요? 네. 그건 아니고요. 뭐 이미 애플페이 이슈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7,000원대였죠. 그러니까 이미 뭐 주가는 거의 3배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사실 거래량 동반한 상승 이후에 조금 이렇게 음봉 꼬리를 다는 경우에는 좀 조정이 나왔다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소문에 사서 이슈에 팔아야 되나요? 그렇죠. 이슈에? 왜냐하면 시간에서부터 대량 거래가 좀 터지기 시작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또 장중에도 거래량 동반해서의 좀 급등이 나온 다음에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약간의 좀 조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전에 애플페이가 처음에 이슈가 나왔을 때부터의 이런 칩 부분에서의 지금 국내에서 바로 상용화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약 1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조금 더 확대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단기적인 칩이죠. NFC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많은 공급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좀 원활하게 진행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현재에서도 원래는 독점적인 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을 빠르게 좀 높이기 위해서 독점적인 부분을 좀 포기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업들이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계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현대가 좀 독점적으로 한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관련된 부분에서 앞으로 상용화가 되면서 사용이 되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건데 거기에 따른 좀 시간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좀 이슈나 모멘텀 그리고 처음에 이제 발족을 할 때는 또 단기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게 얼마나 빨리 활용화가 되는지가 결국에는 핵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위치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노 의견을 좀 드리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기대감으로 갈 수 있는 만큼은 이제 다 갔고 뭔가 네. 실적이라든지 보여주는 것들이 가시화가 돼야지 그 다음에 모멘텀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네.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조선희 매니저님도 비슷한 의견이실까요? 뭐 FFA 관련주들이 오늘 좀 윗꼬리를 네. 달고 내려오는 모습이었거든요. 저도 그냥 간단하게 이하 동문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끝인가요, 매니저님? 이제 뭐 지금보다 원래 네. 이제 다음 달에 또 이제 관련 이슈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너무 단기적으로 급등했으니까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좀 가겠죠. 그러니까 뭐 한국 정보통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네. 관련주들이 다 하니까 한국 정보통신도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네. 관련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하고 하부 부장님 말씀처럼 좀 조정을 해서 약간 좀 진입하기 좋을 때 그죠? 조정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막 핫할 때보다 한 며칠 지나면 또 좀 시들해지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서 또 다음 달에 또 이슈가 되면 또 핫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할 때 좀 조용 들어와서 좀 조용할 때 그때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의견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봤고요. 자, 하창원 본부장님은 여기서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